인류 등장부터 약 1만 년 전까지를 아우르는 선사시대 명칭의 하나로 주로 돌을 떼어내서 다듬어 만든 뺀석기를 사용하였으며 수렵 채집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선사 유적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 전기 70만 년 전부터 12만 년 전 석기를 대표하는 유물로 꼽힙니다. 빙하기 이후 사람들은 집을 짓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다나 강가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어업과 농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빙하기에는 음식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위한 토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음식을 저장하거나 요리를 하기 위해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토기는 물, 흙, 그리고 불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암사동 근방에서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석기 때는 아직 인간이 많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답니다.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으로 예쁘게 다듬는 법을 몰라서 그저 같은 돌들끼리 마구 부딪혀서 뾰족하게 쪼개지는 조각을 사냥 도구로 쓰고 용도에 따라 쪼개진 조각을 썼답니다. 불규칙하게 떨어져 나간 석기란 의미로 구석기 때의 석기 도구들을 뺀석기라고 부릅니다. 반면 신석기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양대로 무작정 쪼개고 조각내는 것보다는 섬세하게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곱게 갈아서 만든 석기 도구를 간석기라고 한답니다. 때문에 뗀석기와 간석기는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거친 것은 뗀석기, 매끄럽고 정교한 것은 간석기. 쉽죠? 청동기 시대에 사람들은 더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돌칼 대신 청동칼을 만들었습니다. 날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합친 것입니다. 이것은 독창적이며 중국과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로 요령식 봉건 문화는 현재 중국의 동북 지방인 랴오닝성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기원전 10세기 무렵에 성립되었습니다. 비파형 동검이라고도 불리는 이 동검의 가장 큰 특징은 날이 곡선적이고 칼과 손잡이가 따로따로 만들어져 결합해서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칼과 손잡이를 연결해 한 몸으로 만드는 중국식 동검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고인돌은 부족장의 무덤입니다. 첫째로 큰 돌을 파냅니다. 파내진 돌을 통나무를 이용해 고인돌을 만들 장소로 옮깁니다. 받침돌을 세운 후에 그 사이를 흙으로 채웁니다. 덮개돌을 올린 후에 흙들을 제거합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 보통 찾아볼 수 있는 무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무덤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씨족이나 부족의 장이나 대표자만이 이러한 종류의 무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고인돌은 힘의 상징물입니다. 고인돌을 위해 사용된 돌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 리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돌이 클수록 부족이 큼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 유령 지방과 한반도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생긴 국가입니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려주며 단군의 건국 사실과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은 우리 민족 자긍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하늘의 아들 환웅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호랑이와 곰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매일 환웅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환웅은 호랑이와 곰을 불러서 마늘과 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동굴에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고 지낸다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금방 포기했고 곰은 끝까지 참아서 웅녀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환웅은 웅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들은 아들을 단군이라고 했고 단군은 BC 2333년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고조선은 한반도에 세워진 첫 번째 국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기원전 37년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그는 활쏘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궁수라는 뜻의 주몽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5세기의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용감한 지휘관이었는데 그의 아들 장수왕이 그를 기리기 위해 광개토 대왕 릉비를 세웠습니다. 비석은 3층 건물만큼 높습니다. 장수왕은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였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왕이나 왕비, 귀족들이 죽으면 돌로 무덤을 만들어 벽이나 천장에 그림을 그리고 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이 벽화는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대묘의 것으로 1930년경 일본 사람들이 발굴할 때 실물 크기로 훼손된 모습까지도 똑같이 그린 그림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무덤에 즐겨 그렸던 사신도는 동, 서, 남, 북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동쪽은 흐름용, 서쪽은 흰 호랑이, 남쪽은 붉은 새, 북쪽은 형으로 한 몸을 이룬 뱀과 거북을 그린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고구려 사람들은 벽화에다 그 당시 생활 풍속과 장식 무늬를 그려놓아 당시의 문화적 사실과 특징을 추측해 볼 수 있어서 2004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바닥에 뾰족한 쇠막대가 촘촘히 박혀있는 금동으로 만든 모신인데 자세히 보면 신발 위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서 구멍에 끈을 넣어 실제 신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구려 삼실총이나 개마총 고분벽화 속에 말탄 부사 중에 이런 신발을 신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그것은 걸어다닐 때 신는 게 아니라 말을 탄 기마병사가 적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었던 방어용 신발로 보입니다. 온조가 기원전 18년에 위례성에 백제를 세웠습니다.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침입 때문에 공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훗날 다시 부여로 옮기게 됩니다. 백제는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백제는 일본의 학자, 승려, 예술가들을 보냈습니다. 부여 절터에서 발견된 이향로는 백제를 대표하는 유물로 이 절터는 26대 성왕의 명목을 빌기 위해 창건되었습니다. 향로는 예로부터 나쁜 기운이나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을 피웠던 도구입니다. 향로의 아랫부분에는 용이 갓 피어난 영꽃봉오리를 입으로 받치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그 위에 74개의 봉오리와 36마리의 동물들 그리고 17명의 인물들을 새겨두었습니다. 꼭대기에는 봉황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서 있습니다. 물에 사는 상상의 동물인 용과 육지에 사는 동물들, 봉황은 하늘을 표현한 것으로 이 향로는 물속에서 하늘까지 세상 모든 것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이 봉황의 앞가슴에 두 개,
뚜껑에 10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으로 향이 피어오른답니다. 무령왕릉에서 나온 두 개의 관꾸미개는 비단 모자에 꽂아서 장식했던 것으로 왕비의 것은 금판을 뚫어 무늬를 새겼는데 가운데 꽃병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연꽃잎이 그 위로는 넝쿨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야는 낙동강 유역의 작은 왕국 연맹이었습니다. 가야가 500년 동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야는 철 제조로 유명하였습니다. 가야는 백제와 일본의 철 갑옷과 다른 무기들을 수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적군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로 만든 투구와 갑옷인데 경북 고령 지산동 32호 무덤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신라는 BC 57년에 박혁거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도 아래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신라의 수도는 천년 동안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습니다. 유네스코는 2000년에 경주 역사 유적지구를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 포함하였습니다. 금관은 세 개의 산자 모양의 나뭇가지 장식이 금관의 중앙과 오른쪽, 왼쪽에 세워졌고 두 개의 사슴뿔 모양 장식이 뒷부분 양쪽에 세워졌습니다. 세웅 장식의 나무는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네 개체로 왕을 의미하고 사슴뿔은 없어지면 새로 나기 때문에 부활을 나타낸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라 금관의 기본적인 형태는 시베리아의 무속관과 아주 비슷하여 신라의 독특한 묘제인 돌무지 덧날 무덤과 함께 당시 신라 지배계급이 북방계통일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허리띠에 달려있는 것들을 드리개라고 하는데 원래 허리띠에 물건을 매달고 생활하는 것은 북방 유목민족의 풍습입니다. 이들은 좋은 풀을 찾아 여러 곳으로 떠돌아다닐 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몸에 달고 다녔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약통, 물고기, 숯돌, 족집게, 송칼, 굽은 옥 등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두 개의 말탄사랑토기는 신라인의 옷차림새와 말갖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며 당시 토기 제작 기술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형태는 말탄 사람의 모습이지만 말의 가슴과 엉덩이 위에 물을 붓고 따를 수 있는 구멍이 뚫려있고 말의 뱃속이 비어있어 주전자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신라는 당나라군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당나라는 신라까지 지배하려 하였습니다. 9년의 전쟁 끝에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를 물리쳤습니다. 12지는 방위와 시간을 맡은 열두 동물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나라의 여행을 받아 무덤 안에 12지 용을 넣다가 차츰 수호신으로 성격이 바뀌어 12지 상을 무덤 둘레에 배치했습니다. 왕의 무덤을 보호하고 왕권의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세워졌는데 김유신 장군과 주위에서 곱돌로 만든 말, 돼지, 토끼의 12지신 상장이 출토되었습니다. 발해는 698년 대조영이 세웠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발해의 수도는 상경이었습니다. 발해는 한국인이 만주 지역을 지배한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건물 기단에 끼워넣어 장식하였던 것으로 벽면에 튼튼하게 끼워질 수 있도록 뒷부분을 세기 모양으로 길게 깎아내고 고정하기 위한 홈을 팠습니다. 상경성을 비롯한 발해의 구성에서 몇 개가 출토되었지만 형태와 조각 기법은 모두 같습니다. 귀밑까지 찢어진 입, 날카로운 이빨, 툭 튀어나온 두 눈, 머리에서 귀 뒷부분까지 이어진 갈퀴 등이 어떤 악기도 얼씬하지 못할 상스러운 용의 모습입니다. 숙희와 암키와 막쓰기와 치미 등 고대 건축물에 사용된 기와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녹색의 유약을 발라놓은 기와가 사용된 것을 보면 녹색으로 물들여진 발의 기와 지붕의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꽃무늬 막쇠기와는 모양과 제작 기법에 있어 고구려 문화를 고스란히 이어받았음을 말해줍니다. 역사 속의 한반도의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조선,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이 있었고 가야와 발해 역시 한국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가야의 놀라운 청동 기술과 발해 속의 고구려 유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해는 특히 고구려와 고려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고구려가 지배하였던 거대한 영토 일부는 오늘날 중국 영토입니다. 중국은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여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로 만들려 합니다. 만주와 중국을 지배했던 고구려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역사입니다.